안녕하세요 여러분, 오늘은 제 채널을 보면서 기분 좋게 인사드립니다. 제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영상에서 댓글창을 열어놓아도 대부분의 영상에서 유튜브가 댓글을 막아놓아요. 아마도 상처받는 댓글을 다는 사람들로부터 저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유튜브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싫어요 때문에 속상하다고 말씀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제 영상 중에 댓글을 달 수 있는 영상을 찾으셔서 좋은 글들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요. 싫어요가 많아서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힘을 낼 수 있었어요. 오늘은 수많은 좋은 댓글 중에서 제가 감동받은 두 개의 댓글을 공개해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로모님이 올려주신 댓글입니다. 저보다 훨씬 선배님이신데요. 제 영상을 보고 울 뻔하셨다는 이야기에 정말 감동받았어요. 로모님은 제 영상에서 저의 진심을 잘 알아봐 주셨고 많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어요.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에 공감해 주셨죠. 정말 감사드리고요. 로모님 덕분에 정말 큰 힘을 얻었어요. 두 번째 댓글은 김아랑님의 글인데요. 저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요. 무엇보다도 하랑님이 제 영상을 보고 매일 1시간 하던 공부를 3시간 이상씩 하시고 또한 4일 만에 연산문제집 한 권을 푸셨다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제가 하랑님에게 좋은 에너지를 드렸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. 하랑님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랑 함께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. 이 두 분 이외에도 댓글을 달 수 있는 영상에 많은 분들의 격려와 칭찬을 담은 글들을 써주셨어요. 정말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이런 좋은 분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더욱 당당해지는 뿌랑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정말 감사드립니다. 구독자 여러분,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